대입전 2030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시장입니다. 미래 비전을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민선 7기 대구시의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비전 위원회에 함께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제가 해왔던 대구 혁신은 대구 혁신 시즌 1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혁신 시즌 1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대구 혁신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단기 과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경제산업 영역에서는 대구 우리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혁신하는 문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 시정을 이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만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과 협치의 시정을 틀로 바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씨앗은 뿌리고 싹은 틔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앞으로 4년은 이 부분들은 중단 없이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구혁신 시즌2 앞으로 4년간은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안정하고 또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대구혁신의 중점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시민들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혁신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 미래 비전 2030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7개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권영진 시장께서 민선 6기 당선되시면서 그 중심에 둔 키워드가 시민이 중입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변화와 혁신을 선대해 나가는 4년간이었고 우리 위원회는 그 중간에 여정에 있다고 해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 짧은 40일간입니다. 40일간의 정가로부터 이 시정 슬로건과 시정의 방향 그리고 대구시의 2030년을 목표로 들어간 시정 비전 그리고 2012년을 22년을 목표로 한 시장님의 공약 이행 계획 제가 많은 일들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장과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된 기초 자료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미래 비전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2030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2030년을 겨냥한 비전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2030이라고 하는데 20살, 30살 더 2030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 미래 비전 2030 하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대구 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2030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기대 일정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 전체의 불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불안 때문에 젊은 분들이 또 대구를 떠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 2030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인류들입니다. 새로운 모바일 환경과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이런 2030 세대의 그 가능성, 역량을 제대로 거듭하지 않지 못하면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30위원회의 핵심적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세대들의 불안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나 가능성이나 가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030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우연이지만 지금 2030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대구 광역시장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 권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기획선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경준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아시다시피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자문 총괄 자문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각 두 분을 비롯해서 7개 국가 체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7월 말까지 약 4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역할은 2030 미래비전 수립 그리고 민선 7기 시정 슬로건과 방침 확정 그리고 공약 이행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검토, 시민 제안 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분과별 검토 분야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미래비전 분과는 미래비전 수립 등이고 그리고 혁신소통은 시정혁신과 시민사회협치 그리고 청년정책, 시민 제안 수렴 그리고 새로운 소통처를 발전 방안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